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 핑퐁맨,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입니다. 하하하,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예. 자유의 몸이 되었고, 드디어 저도 이제 탈, 어쩌고저쩌고, 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제.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잠깐 올리는 건데, 뭐, 어쨌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드디어 이제 다이어트도 마음 놓고 할수 있고, 자유롭게 낮에는 좀 신나게 놀고 있어요. 날이 더워서 그동안 탁구장에서만 탁구만 쳤고요. 이제 아마 9월부터는 자전거 타러 다닐 것 같아요. 낮에 신나게 또 자전거 탈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확히 일주일 뒤에, 이제 다음 주 일요일, 지금 일요일이니까, 조만간 일요일 날 되면은 자전거 타러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가서, 한강 쪽을 타든, 북한강이나 남한강 쪽을 타든 어디든 탈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탈때 됐죠. 날씨가 좀 좋아져서 이제.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을 겁니다. 거기 뭐, 감자전, 부추전, 그죠? 도토리묵, 두부김치, 뭐, 잔치국수. 아, 우리 팔당장어에서 먹었던 그거 뭐야? 장어구이랑 돼지갈비, 거기다 부추전. 예, 이거 되게 맛있었거든. 그거 먹을 거니까 같이 가실 분 얘기하세요. 일요일 날, 일요일이 며칠이냐, 그럼? 9월 2일인가 3일인가, 어쨌든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런 날갈 거니까, 아닌가? 아, 모르겠네. 헷갈리네. 어쨌든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갈 거니까 알려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뭐 하고 있냐? 아, 물론 수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녁 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실컷 놀수 있어요. 초딩 수업 없으니까 너무 좋고, 저녁 때만 딱, 이제, 예. 딱두 타임 수업하고 이제 낮에 실컷 놀고 있거든요. 아우 진짜 한두달 가까이 자주 저기 탁구만 쳤더니만 다이어트 중입니다. 살도 많이 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땐 어떡하냐? 그 날계란 한판 사세요. 날계란 요새 한 판이면 한 500, 5천원 하려나?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싼건 5천원 뭐안할 수도 있고 5천원 이내? 비싼 건 8천원씩 하는데 날계란 한판 사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육교 있죠? 육교? 6교로 올라가세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재밌어. 원래 물풍선 가지고 해도 재밌거든. 물풍선. 그게 좀 안전한 건데 물풍선이. 예. 계란도 재밌어요. 예.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